다른 사람의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지 마라. 100명 정도의 청중이 앉아있는 강당에서 강연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열정에 가득 차서 연설을 하는 당신의 눈에 하품을 하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때 당신은 내 강연이 지루한가 보군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어제 잠을 못 잤나 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자기와 연결지어 강연이 지루하구나 로 이해한다면 10중 8구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나? 내 말투가 너무 지루한가? 농담을 좀 섞어야 하나?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강연의 주제와 목적은 희미해지고 그 대신 하품한 청중의 마음에 들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다. 이 와중에 눈치 없이 누군가 두 번째 하품을 터뜨린다면 당신은 패닉에 빠져 말을 더듬거나 쓸데없는 농담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청중 한 사람의 몸짓을 자신과 연관지어 부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자신감을 잃고 강연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 하품을 한 이유가 정말 지루해서일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의 노력이 빛을 발해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당신이 잃는 것은 훨씬 더 크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자기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연사는 강연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설득하는 힘은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말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연설하는 사람이 청중의 머릿속을 헤매며 마음에 들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만의 잣대를 버려둔 채 타인 혹은 사회에서 제시하는 모범을 무작정 좇을 때가 많다. 그리고 외부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느낌이 들면 자신을 책망하며 의기소침해지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상처를 준다.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자기상이 굳어져서 뭔가 잘못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고 모든 일을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며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사무실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동료들의 대화가 끊기면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하고 배우자나 애인의 기분이 좋지 않아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낀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판적 신호들을 자신과 연관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자책감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성공을 해도 만족할 줄 모르게 된다. 좋은 것은 그저 행운이나 우연으로 받아들이고 온갖 부정적인 것들만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